carbon sink is a natural feature that absorbs or stores carbon that it releases. 그래서 carbon sink는 어떤 용어 정의죠 지금. 이 carbon sink가 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natural feature, 뭐 feature가 여러 가지 뜻인데 뭐 지형이라는 뜻도 있나 봐요. 자연의 지형이다. 카본 싱크가 자연에서 발견된 어떤 피처인데, 뭐 하는 observes and stores or stores 흡수하거나 또는 저장하는 more carbon than 얘 대신 맞죠? than the carbon sink releases. so 카본 싱크는 자연 지형인데 흡수하거나 또는 저장해두는 무엇을 더 많은 탄소를 observes 하거나 stores 하는 than the carbon sink releases. 그래서 그것이 carbon sink가 배출하는 것보다 흡수하거나 저장하는 양이 더 많은 것을 보고 carbon sink라고 한다. 이게 natural feature에서 feature는 어떤 뭐 장소 이런 뜻으로 쓰인 것 같네요. 밑에 내용상 어떤 장소다. 특색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feature가 특색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장소다. 예, 그래서 the value of carbon sinks is that they can help create equilibrium in the atmosphere by removing excess CO2. 그래서 지금 가치를 얘기하는 거 가치. 카본 싱크들의 가치는 얘가 주어니까 여기 is 오는 거 당연하고요. 그래서 카본 싱크의 가치는 that carbon sinks 대신 맞죠? 카본 싱크가 can help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이랍니다. create 만드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equilibrium 그러니까 동일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평행 상태 그러니까 뭔가 균형이 맞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카본 싱크의 가치는 카본 싱크들이 균형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어디에서 in the atmosphere 환경에서면 환경에서 균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뭐함으로써죠. By removing excess CO2. 그래서 넘치는 초과된 CO2를 제거함으로써 equilibrium을 create 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왜 C로 이어지는지 잠깐 다 해석하고 나서 One example of a carbon sink is a large forest. 그래서 carbon sink의 한 가지 예는 대규모 숲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첫 문장 다음 왜 얘기냐? 첫 문장은 definition 하고 있죠. definition 정의. 그래서 carbon sink가 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carbon sink는 그래서 뭐 release CO2 하는 것보다 release carbon 하는 것보다 observes or store carbon 하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곳이 carbon sink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가치는 균형, create equilibrium 할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equilibrium을 만들 수 있냐? removing excess CO2 함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숲을 예로 들었으니까 다음 이어질 내용은 숲이 어떻게 equilibrium을 만들어 내는지, excess CO2를 removing 함으로써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다음 이어질 내용은 자, plant and other organic material 이런 거 나오는 게 적절하겠죠. Its mass of plants and other organic material absorb and store tons of carbon. It는 forest의 소유격이죠. 숲의 어떤 mass 하면 어떤 덩어리, 어떤 덩어리, 그러니까 집합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숲속에 살고 있는 어떤 집합체, 뭐로 구성된 플랜트와 다른 오가닉 매트리얼로, 뭐 여기는 뭐 유기체라고 했으니까 뭐꼭 식물 말고도 여러 가지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동물 말고요. 애니멀은 이제 카본을 absorb하고 store하는 게 아니고 release, emit 하니까 동물을 제외한 여러 가지 뭐 식물이 아닌 뭐 여러 가지 포자류라든지 균사류 이런 것들이겠죠. 어쨌든 its mass 단수이지만 여기에 mass of plants and other organic material 이렇게 복수 취급하고 여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인데 day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룹 오브 복수 명사가 복수 취급하듯이 그룹처럼 그래서 복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흡수하고 그리고 저장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여기서 B로 이어지는 게 이게 forest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forest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단어죠. 오케이. 이거 그룹으로 쓸수 있는 거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however 나왔습니다. However. The plant major carbon sink is its oceans. 아, planet 참. 그리고 이거 뭐 the planet 지구를 얘기하는 거죠. 지구 Earth. 지구의 주된 carbon sink는 없죠. 카본을 흡수 뭐 방출량보다 흡수량이 많은 곳은 바로 뭐다? planet의 지구의 해양이다. 그러니까 뭐 forest, large forest도 브라질에 있는 대규모의 숲도 이런 역할을 하지만 사실은 해양이 더큰 역할을 한다는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began in the 18th century 일단 여기까지 뭐뭐 이후로란 뜻이죠. 여기에 시제 과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절의 시제는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 잘 어울리죠. 과거에 뭐뭐한 이후로 지금까지 뭐뭐 해왔다 이렇게 잘 어울리죠. since가 because의 뜻일 때도 있지만 여기서 그게 아니고 뭐뭐 이후로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began in the 19th,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CO2 has greatly increased. CO2가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렇게 증가했는데 the proportion of carbon in the atmosphere. 뭐의 비율로? 오케이. 그래서 뭐그 proportion은 여기에 뭐양 이런 뜻인 거죠. 양이란 뜻으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율 뭐 이런 뜻인데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ncrease가 타동사죠. 타동사 증가시키다죠. 증가시키다니까 여기 비율을 증가시켰다라고 할수 있죠. 양을 증가시켰다. 뭐 내용상 양이니까 amount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있겠죠. The amount of carbon in the atmosphere. 대기 속에 있는 carbon의 proportion 비율 또는 양을 greatly. 그럼 이제 CO2를 꾸며주고 위치 뭐 is가 생각됐죠. 단수니까. 오케이. 그래서 방출된 during industrial processes. 산업적인 과정 동안 방출된 CO2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equilibrium이 균형이 깨진 거죠. 밸런스가 무너진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얘기 한 다음에 요 앞에서 이제 뭐 오션에 대한 얘기 했으니까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졌는데 오션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그 다음 이어지는 거죠. Carbon sinks has been able to observe about half of this excess CO2 and the world oceans. 오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롤을 했는지 나오고 있죠. Have done the major part of that job. 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한 일이란 뜻인데. 그래서 carbon sinks가 뭐할수 있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흡수할 수 있었다. About half of this excess CO2. 그렇죠? 그러니까 초과된 CO2의 약 절반 정도, 대략이란 뜻이죠. 대략 절반 정도를 observe 할수 있었고, 그리고 세계에서 세계의 해양이 have done 해왔다. 현재 완료시죠. 해왔다. 중요한 부분. 그러한 일. 여기 대자리 가리키는 것은 뭐 observing this excess CO2 뭐 남아도 초과된 CO2를 흡수하는 것이란 뜻이죠. 흡수하는 역할의 major part 주요한 부분을 해왔다. They는 oceans 대신 왔죠. Oceans observe about one fourth of humans industrial carbon emissions. 그래서 바다들이 흡수했는데 팩트죠 이번엔 흡수한다. 대략 4분의 1이죠. 인간의 산업에 의한 거죠. 산업 활동에 의한 탄소 방출의 4분의 1 정도를 오션즈가 observe하고, 분사구문이죠. Doing half the work of all. 그래서 doing half the work of all Earth carbon sinks combined. 뭐뭐 하면서죠. 그러니까 하면서 뭐 절반의 일을 하면서 뭐 절반 정도의 일을 처리하면서 뭐의 모든 지구의 carbon sink를 합친 것. 그러니까 이 지구에 뭐 forest도 있을 거고 뭐 forest 말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레이크라든지 리버라든지 이런 것들도 카본 싱크의 역할을 할수 있겠죠. 근데 해양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하는 일을 다 합친 것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뭐 1대 뭐 1대 10으로 싸워도 만만하게 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션 혼자서 나머지 애들 하는 것의 1대 1의 비율로 절반의 비율로 일을 나누어서 할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